이런 장면은 녀석이 지금 제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는 건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. 저는 여기서 한 5년 전에 여기서 아주 그 돌고래 돌고래들이 그냥 무수히 수환강에 사는 걸 봤어요. 그때는 이제 텔레스코프로 찍고 그랬는데, 먹기 굉장히 길죠. 아까 그 큰 고기를 한 입에. 지금 주위를 이렇게 보고 떠보고 있어요. 헬로, 야, I'm looking at this come out here. 신기한 장면은 정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니면은 못 보실 겁니다.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. 내가 날개를 말려야 하는데 이 아저씨 왜 이렇게
팬들 쳐다본 후 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오래 앉아서 여기 산책을 하다 보면은 펠리칸도 있고 그래요. 예, 이 다음편은 펠리칸도 제가 올리겠습니다. 아주 가까이서. 목을 쭉 빼고 어디렇게 보시나. 하이. 음흠. 이제 런치도 먹었겠다. 응? 날개도 말리고 휴식도 해야 되겠는데 이 아저씨 왜 이렇게 괴롭히나 하는 표정인 것 같잖아요. 루꼬라운 사방길 둘러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일어나야 돼. 네. 정말 이 수안강은 자연의 보고예요. 자전거 길을 이렇게 라운드하우스에서 다시 이렇게 보행자거리로 이렇게 아일랜드 파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오늘은 이렇게 하고, 아이고 이 아저씨 아직도 있네. 이렇게 새들이 자연 친화적이어서 사람을 먹어도 도망가질 않아요. 그냥 친구처럼.